채굴 안에는 이들은 중생들을 그들의 이용물로 이용하다가 궁극적으로 파멸의 수령으로 내몰기 위해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이다. 하신의 서가모니나 하신의 서가모니가 대마왕신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네. 대마왕신에는 하신의 서가모니 비로다나 1세 비로다나 1, 2, 3세 그림자 비로다나 1세, 2세, 3세 대마왕신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대마왕들도 같은 계열로 그 계열이 많습니다. 이자들이 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중생들을 그들의 이용물로 이용하다가 궁극적으로 파멸의 수령으로 내몰기 위해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자들이 파멸의 길로 인간 수들을 내몰할 수가 엄청납니다. 그 수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짓을 하는 무리들이 대마왕들과 대마왕신들과 그들의 출현 세력들이라는 사실이다. 성하문이 하나님 부처님께서 만드신 이치의 법에서는 이들도 정상적인 진화를 하여 성문성의 대열에 들게 한 후에 진화의 궁극적 목표 지점의 하나인 인간 완성의 길인 부처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진화시기가 어쩐다고 했습니까? 제가 건강궁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들 대마왕들과 대마왕신들은 진화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들 야망 채우기에 급급함으로써 그들이 남긴 그들 후손들의 진화는 외면하고 그들을 이용물로만 실컷 이용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그들 후손들을 버리고 지배층에 있는 그들과 그들 추종 세력들만 잘 먹고 권력 휘두르고 잘 살자는 배짱을 가진 자들이 대마왕들과 대망신들이라는 사실이다. 글로서 일하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안 나게 오늘날 이북 보라고 평양 공산당은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시골의 민간인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비리도 좋다가는 주의가 그자들의 주의다 이 말입니다. 이 똑같은 지금 거래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대망신의 하신의 서가모니가 산족 또는 아라칸족과 몬족으로 이름한 민족들 사이에 파고들어 그들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든 왕조가 파간 이왕조이며 파간 이왕조의 초대왕 빈비아가 곧 하신의 서다모니이다. 들어와서 하고 들어와가 마음들이 이때 그냥 그 세계의 역대 왕들이 말이야. 그렇습니까? 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 저 대망신들은 대망들이나 선생계열의 부부살 아니면 왕노릇 못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왕족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인간들 공부를 해서 빨리 벗어나서 영원히 고통 없는 자리 건강공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 거기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는 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뜻이라고 내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올라고 그러는 것도 최소한도 인간 완성의 부처 이름이자는 보살을 대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예. 그거 알면 그냥 들어오질 못해요. 이로써 정권을 장악한 하신의 서가모니는 반복되는 윤회로 다시 태어나 그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고 우주 쿠데타로 선언하는 파간 제국을 다시 세우고 초대왕 아나우라흐타로 이름한 자 이 역시 하신의 서가모니이다. 이 반복되는 윤회로요. 이번에는 파간 왕국을 세워가지고 있다가 죽고 난 뒤 육신
곧바로 또 태어나가지고 지 성년이 되어놓으면 똥망이 되어가지고 방한 제국 선포하고 이랬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왕 이름까지 그대로 왕 이름은 실명이라고 얘기해. 아시겠습니까? 네. 이자가 왕조를 세울 때는 항상 그의 후손 민족인 카렌족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 전쟁자라는 카렌족이 바탕이 된 것이다. 자기 후손이. 이와 같은 그의 후손 민족인 카렌족은 우조적으로 진화가 덜 된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무력 통치를 선호하며 전쟁을 하는 데는 용감한 실력을 발휘하는 민족들인 것이다. 동남으로서 우리 왕조 때에 대마왕신인들이 진화가 덜 되나 지혜력이 부족하거든.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제일 손쉬운 방법이 무력통치야. 어? 말한 대로 죽이고 이래하라고 저래하라고. 여기서 나온 것이 공산사상이라는 걸 그동안 여러분들 누누이 배웠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파하는 이왕으로부터 범하는 사실상 전국시대에 돌입한 것이며 파한 이왕조에서 미륵불과 그의 아들인 해경보살이 활대 왕에 올라 그들의 뜻을 꺾어보고자 하였으나 실패를 한 것이다. 이 파한 이왕조에서. 이로써 이들 그때 이제 해경보살이 그때 무심하로 태어나가지고 아들이거든요. 저 죄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자로 태어나가 있습니다. 죄도 엄청난 죄. 그 죄가 무슨 죄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다. 내일 다시 그로만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들 두 분을 제외한 파간 이왕조와 파간 제국의 모든 왕들은 하신의 서가모니에게 대마왕신들이 모두 자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왕명록에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하신의 서가모니 후손들인 카렌족들이 오늘날 버마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란다. 오늘날은 이 버마 인구의 7%를 차지한대 카렌족이. 봐, 버마 교화의 왕조들의 정리. 지금까지 버마에서의 1차 교화와 2차 교화 이후의 전개들은 왕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이 왕조 또 왕명록이 없으면 됩니다. 누가 크게 읽으세요. 예. 버마 서부해안 상. 어, 예, 제목부터. 아, 예. 버마에서의 교화. 나라명 버마 서부해안 상 1차 교화기 5500 BC에서 BC 5000년. 2차 교화기 BC 3500에서 BC 3325 라크힌의 문명기 왕조시대 BC 2166에서 BC 825 단야와기 이왕조 하 BC 5000년에서 BC 4500 BC 3325에서 BC 2666 단야와기 1왕조 BC 825에서 AD 146, 단나와지 3왕조. 니는 뭐, 어찌 읽고 있나? 여기 욕하는 욕한 다 읽고 여기 넘어가야 될 거 아이가. 아, 죄송합니다. 예. 읽어봐라. 예. BC 3325에서 BC 2666, 단나와지 1왕조. BC 2666에서 BC 2166, 단나와기 2왕조. BC 2166에서 BC 825, 단나와기 2왕조. BC 825에서 AD 146, 단나와기 3왕조. AD 146에서 AD 788, 단나와기 4왕조. AD 796에서 AD 1018, 외탈이 왕조. 동부내륙 3. 상이라는 게 상범하고 하늘 하범합니다. 예. 상 BC 5000년에서 BC 4500, BC 2300. 이게 1차 교황이다 이 말이야.
예. 1차 교화기 언제? 2차 교화기 언제? 1차 교화기 BC 2300년에서 BC 1800 퓨 신시 시대. 말도 대단한 소리. 1차 교화기 상버마, 하버마, 상버마. BC 5000년에서 BC 4500년 1차 교화기, 2차 교화기가 BC 2300년에서 BC 1800년, 이때가 퓨 신시 시대라고 한다. 다음에 1300 BC에서 850 BC까지가 퓨 신시 왕조 시대. 850에서 600 BC까지가 다가온 일왕조 시대. 다음에 600 BC에서 483 BC까지가 다가온 이왕조 시대. AD 80에서 AD 846년까지가 다가온 일왕조. 다음에 하버마 읽어봐라. BC 4500에서 BC 4000년. 그게 1차 교학이다 이 말이야. 예. 1차 교학이라는 이름을 불러줘야지. 예. 1차 교학이 BC 4500에서 BC 4000년 초기 문명기, BC 4000년에서 BC 3500, 2차 교학이 BC 1800년에서 BC 1300, 퓨 신시 시대, 왕조 시대, BC 483에서 AD 94, 3크세트라, BC 593에서 AD 1057, 타톤왕조, AD 825에서 AD 1057, 초기 한타와디 왕조, AD 874에서 AD 1044, 파간이 왕조, AD 1044에서 AD 1297, 파간제국, 이하는 전국시대 돌입함. 이거에 이제 전체 범하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의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딱 연대별로 묶어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그거는 뭐 언제쯤이냐라는 것도 이 표를 보고 딱 따름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럼 밑에 거를 크게 읽어. 하나 더 봐봐. 예. 상기 범하 왕조는 라크인의 문명기를 제외한 모든 왕조들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직접 이셨다. 범하의 서부 해안과 동부 내륙은 아라칸 산맥을 경계로 하였다. 1차 교화기 구속기인을 신석기인으로 교화한 기간 초기 문명기 1차 교화 후 신석기인들에게 농경법과 가축을 기르는 등의 삶의 지혜를 가르친 기간 2차 교화기 신시를 중심으로 왕조가 확대되는 기간으로 이는 문명기에 해당된다. 신시를 만들어 왕조를 세우고 그곳에서 2차 교화가 끝이 나면 다음 신시로 그 왕조가 이동하는 식으로 신시 세 곳을 만들어 왕조가 다스리며 첫 신시를 포함한 각 신시를 중심한 주변 영역 일대 전체를 다스린다. 범하의 동부 내륙의 2차 교화기 중 왕조가 없는 기간을 후신시 왕조 시대라 한다. 동부 내륙에 왕조가 없을 때는 서부 해안의 단냐와디 왕조에서 동부 내륙을 통치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우리도 지난번에 그 구막한 제국 때 신시 세 곳을 만들어 가지고 중원 내륙 전체를 지배하는 걸 아시죠? 예. 교화하고 예. 이집트가 전부 다 도시국가라 그러는데 그 전부 다 신시들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그래 교화 마치고 또 옮겨가고 교화를 했다. 동남아 역시라도 전부 다 지금 학자들은 그 도시들을 도시국가라고 이름을 한다. 신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시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예. 다음에 범하 교화기 신시의 정리. 범하 교화기 신시 정리. 범하 2차 교화기 때 만들어진 신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 크게 또박또박 읽었어요. 범하의 신시 구분, 범하, 서부해안 상, 신시, 단냐와디, 외타리, 라임노, 형성시기, 단냐와디 1왕조, 통치왕조, 단냐와디 1왕조, 하, 신시, 폐구,
또는 바고, 이라와디 델타, 탄니인 형성식이 단야와디 이항조, 동치왕조, 단야와디 이항조, 동부내륙 상, 신시, 타가웅, 하린, 파간, 형성식이 BC 2300에서 BC 1800, 퓨신시대, 동치왕조, 단야와디 이항조, 하, 신시, 아바, 빈나카, 스리크세트라 형성식이 BC 1800에서 BC 1300, 퓨신시시대, 동치왕조, 단야와디 이항조, 버마의 서부 해안과 동부 내륙의 경계는 아라칸 산맥을 기준으로 한다. 상기 내용은 2차 교화기에 순차적으로 세워진 각 지역별 세고소의 신시이다. 2차 교화기의 신시는 세고시되며 그 왕조가 다스리는 영역은 첫 신시를 포함한 전체 세고소의 신시를 중심한 주변 영역들이다. 2차 교화기에서는 신시를 중심으로 왕조가 들어서는 형태로 인간들의 문명이 전개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2차 교화기는 문명기라 일컫기도 한다. 2차 교화기의 전개는 첫 신시에서 왕조가 세워져 2차 교화가 끝이 나면 두 번째 신시로 그 왕조가 이동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2차 교화가 이루어지고 또다시 세 번째 신시로 옮겨 그곳을 중심으로 2차 교화를 하면서 문명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볼 때 동남아로 과소평가야가 되겠습니까? 과소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시 세운 것이 좋은 대륙보다도 많은데. 그렇죠? 예. 버마 전국시대의 시작. 버마의 전국시대는 사실상 파간 이왕조와 파간 제국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파간 이왕조와 파간 제국에서 왕으로 자리하신 분들이 모두 20명이며 이와 같은 20명의 왕들 중 미륵불과 해경보살을 제외한 18분들의 왕들이 모두 대마왕신과 하신의 스가모니의 대마왕신들로서 이들이 반복되는 연화를 통해 왕위에 머무른 것이다. 이러한 대마왕신들이 다스린 파간 이왕조와 파간 제국의 통치기간이 AD 874에서 AD 1297년까지로서 423년이 된다. 이와 같은 통치기간 동안 대마왕신들은 그들의 후손민족들인 카렌족들을 이용하여 무력 통치의 수단으로서 삼고 그들 왕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들 왕조의 다스림에 순응하는 샨족 또는 아라칸족들과 엄의 독강 무리인 몬족들에게는 공산사상과 간념의 마성을 뿌리깊게 심게 되고 이를 거부하는 세력들은 자연히 그들 왕조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들 세력들을 배척하게 되어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제일 중요한 점이 아라칸족과 몬족들에게 어떻게 하여 공산사상 간념과 마성을 심어 타락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제 때가 되어 메시아가 이 문제를 밝혀드리겠다. 하신의 서가모니 직계 후손들인 카렌족은 선천적으로 공산사상이 뿌리 깊게 박해 지나여 독각의 무리들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천적으로 공산사상을 가지고 태어난 작자들이 카렌족이다 이 말입니다. 하신의 세가모니 후손들인 카렌족은 선천적으로 공산사상이 뿌리 깊게 박해 지나여 온 독각의 무리들이다. 그런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이러한 독각의 후손 무리들에게 무력 통치의 기반을 닦고 왕조를 세우게 되면은 카렌족의 최고 조상인 하신의 세가모니와 그의 막강한 영역으로 그의 후손들 카렌족들에게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아라칸족이나 몬족 남녀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도록 영적인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그들 최고처상의 형태적인 명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련적 계기에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꼭 결혼을 하려면 저 같은 동기끼리 안 하고 말이지. 어? 다른 족속, 지나 많이 된 족속, 여인네들 취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이러한 무력 통치 기반을 가진 권력을 진 무리들이 처음으로 나이올 때, 아라칸족이나 먼족 계기에는 물리치기가 사실상 어렵다. 정권 잡은 자가 결혼 청하는데, 그, 물리칠만한 자가 있습니까? 어렵다. 이로써 결혼이 성사되면 후손을 남기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탄생된 후손에게는 공산사상이 자동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지면서, 그 후손의 진화는 후퇴되면서, 대대로 그 후손이 남긴 자손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지금 역구리족이 나고, 어? 가련족 남자가 결혼했다. 가련족 남자의 씨앗이 심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진화가 그만큼 후퇴된다. 그래서 여인네들이 지금도 보면, 자꾸 똑똑한 남자 찾고, 돈 많은 남자 찾고 하는 이유가 다 뜻이 있다니까. 이해가 안 가집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아들이 더 진화에 더 빨리 된 것 같거든. 그 신을 바꾸자. 여인네들이 목을 매단다 이 말이야. 그런 그 눈물은 여인네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피를 섞어 타락시키는 방법이 첫째이며, 피를 섞어 타락시킨다.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일대에 만연한 상자부 불교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것이다. 자, 이제 동남아 상자부가 막대기로 조금 나옵니다. 이러한 상자부 불교를 전문용어로 분류를 하면 엄의 독각 불교라고 한다. 이러한 엄의 독각 불교를 신앙하며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에 예불을 할 때 성하모니불을 하고 예불을 하면은 불상의 하신의 석가모니 분신불이 자정하여 그의 막강한 영역으로 예불 드리는 자에게 마성을 신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종교를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대마왕신 하신의 석가모니가 이러한 짓을 하기 위해 BC 6세기의 고대 인도 땅으로 와서 마왕부처를 이루어심이 향후 진행되는 마왕부도편에서 상세히 설명이 된다. 이것 때문에 하신의 서가모니가 어? 마음고체 일어가지고 장난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장난을 짓는데? 이와 같이 대마왕신인 하신의 서가모니가 AD 874년에 파간 이왕조를 연 후에 파간 제국이 망하게 되는 AD 1297년까지 423년간 아라칸족과 먼족들에게 공산사상의 간정과 마성을 집중적으로 심어 이들을 타락하게 하고 진화를 후퇴시킨 아라칸족과 먼족들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파간, 아바, 하린, 마이마우, 빈나카 등 5개 도시로서 거주하는 일반민들이 되면, 이 전부 신시들입니다. 어? 그 지도에 나와가 있던 지도를 받아서 설명을 들더라. 왜 뭐, 그러는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고대 버마 미얀마 왕조 신시 위치가 그, 다 그리 나와서. 그런 걸 보고 설명을 들을 줄 알아야.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나머지 버마 도시들에 거주하는 일반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이었음을 천상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먼저 말씀드린 5개 도시에 거주하던 아라칸족과 몬족 상당수는 공산사상과 간념으로 오염되어 인간 내면의 영혼의 마성이 깊게 심겨진 탓에
그들은 진화가 후퇴되어 양의 독감물로, 무리들로 변함으로써 대망 다보불가 무수보살과 대망신 하신의 석가모니 등 양쪽으로부터 영적인 지배를 받는 하수인들로 변하고 만 것이다. 진화에 후퇴하게 되게 되면. 아시겠습니까? 예. 무수보살하고 다보불가의 명령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앞에 하신의 석가모니 진로거리 딱 들이대나는 같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버마 파간제국 멸망 이후에 콤방 왕조까지 AD 1297년에서 AD 1885년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황이 BC 6000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파간제국이 멸망한 AD 1297년부터 무라크 유왕조 시작년도인 AD 1430년까지 133년간은 대망왕 다보불교의 대망신, 대망왕 다보불교와 대망신, 하신의 석가모니의 패권 다툼과 어울러 변화를 겪지 않는 아락한족과 먼족들 저항의 기간으로서 역사를 정리할 가치가 없어 이 부분의 정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이, 제목도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뭐, 마음대로 짓거리, 그 말이지. 명단 밖에 봐봐,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대망신 중에 하나인 청간파군 역사가 AD 1430년, 벵갈 술탄의 군사 도움으로, 참, 청간파군 역사에 나오면, 댄디 세계 곳곳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고려 때 중놈 1년으로 와가지고 지가 역사책 뭐 그 쓴다고 상북 유사 쓰고 했는데 아주 나쁜 놈인데 이거. 다른 지역 일부의 영토는 벵갈의 양도하고 아락한 지역만 다스리는 무라우크 유 왕조를 세우고 스스로는 초대 민사우 왕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며 이 왕조의 왕들은 청간 파군제의 대망신들과 마왕신들이 모두 자리를 한 것이다. 대마왕신들이 있고 마왕신들이 있고 마왕신들은 하수인들입니다. 하수인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대마왕 다보불가 문수보살은 버마 동부 내륙지방 모두를 통일하여 다운거 왕조를 세우고 자,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위에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하고 미륵불이 계속 뒷날래가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마왕들이 청탁 다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끝에서부터 인간들이 실행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와 실행기에 그 과정을 거치게끔 만들었냐. 실행기를 거쳐야, 거기에서 지혜를 정득을 한 자들은 지혜를 정득을 하고, 대모 되는 자들은 대모가 되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네. 또, 영신의 단련이라는 걸 배웠지요. 단련을 받아야 빨리 지혜 완성을 이루고, 이런 것 때문에 통치에도 이런 문제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처음에 그, 신석기 인으로 교화시켜가지고, 문명기 계속 나오다가 문명기의 선신에 불보살들이 다스리고 하는 것은 도덕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도덕성 다 심어주고, 그 다음에 마음들이 다스리는 시대로 돌리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엉망진창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를 지켜낼 줄 아는 자만이 새로 쳐가지고 걸리는 위치와 같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다른 지역 일부의 영토는 벵갈에 양도하고 아락한 지역만 다스리는 무라쿠 유왕조. 이게 이제 청간 파군 요새 여론이 항상 여기서 납니다. 어? 초대 민사우문 왕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며 이 왕조의 왕들은 청간 파군계의 대마왕들과 마왕신들이 모두 자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때 대망 다보불과 문수보살은 범한 동부 내륙지방 모두를 통일하여 다운부 왕조를 세우고 그 지도에 보면은 그 동부 내륙지방은 나와있죠. 초대왕으로 대망 다보불이 타윈 슈웨치로 자리하고 이대왕으로 대망 문수보살 1세가 대인나옹으로 이름하고 자리하였으며 나머지 왕들 역시 다보불과 문수보살의 대마왕들이 모두 자리를 하는 것이다. 전체 범하게 다스리는 게 있네, 이 다보불 왕들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보불 왕조의 명칭인 다보불, 대마왕 다보불과 문수보살의 후손들이 퉁구수 중에서 다운 문자라서, 퉁구수. 다운부가 그 영어로 보세요. 다운부. 퉁부스하고 비슷하냐? 다운부 왕조 백성들 역시 다보불과 문수보살의 후손들이라는 의미가 가진 왕조의 명칭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란다. 이와 같이 하여 범하는 한동안 국토가 삼등분 되어 무라쿠유 왕조와 다운부 왕조와 벵가린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한때 대마왕 대보불과 문수보살의 영역이 영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진화된 몬족들이 한타와디 왕조를 폐구해서 일시 복원하였으나 이게 뭐 그분의 후손이긴 하지만 저건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명령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 반복되는 연애를 통하여 다시 나타나 아라웅 파야 왕으로 이름하고 홈바움 왕조를 세운 하신의 석가모니의 왕조에 의해 다시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저들끼리 이제 친구하고 싸우는 것이지. 이로써 이후 홈바움 왕조는 삼등분된 범하를 통일하여 하나의 왕조를 자리하게 되며 통치자들인 왕들은 대망신 하신의 서가문의에 대망신들을 차례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범하가 말이고 지금 벗어났습니다. 한동안 공산사회로 있게 되는 이 당연히 관계가 됩니다. 다음에 주 왕조시대에 있어서 공산사상은 절대 군주제에 의한 무릎 통째로 나타나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산사상이 깊게 배기게 되게 되면은, 그 왕조시대에는 절대 군주제로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차제 하나도 발전을 이룬 대마왕구름에 있어서 간세보살 1세와 무복성불의 후손들과 지장보살이 거느리는 후손 중 양의 독각의 무리와 대마왕승 그룹에 속한 청관파군과 가해하신 후손들은 인간 영들의 진화를 하여 인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무리들이 아니고 곤충의 영의 진화를 하여 인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무리들이기 때문에 곤충의 무리들이라고 한다. 영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지 않습니까? 영신에 따른 구분이네 이게 또. 실제로 인간 내면의 주인공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몸인 영신은 진화가 덜 된 곤충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이들의 영혼들이 인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때는 곤충의 영신을 가지고 곤충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현상성에 나타난 곤충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사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마로 하다 보면 대망신 얼룩룩을 처리를 해야 된다. 저거 죽어옵니다. 여기. 어떤 걸 찾아서. 잡으면 강구고, 어? 큰 목이고, 금이고, 이렇습니다. 실제 그 영신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영신이 죽으면 다 당하고 나면 마지막 영혼만 고스란히 남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버님이 하나님 부처님 권능이 탁 임하게 되기 때문에 저부터 흩어지고 흩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저 우주간에 침몰하는 블랙홀로 빨리 들어가 영원히 살아있던데
알겠습니까? 예. 무슨 소리예요? 그림자 비로자 날세와 가야 신 태어나, 신 사이에 태어난 묵동이 어패로의 영신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때문에 이들을 다스리게 방편론으로 나온 것이 공산사상에 의한 무력 통치로서 이것이 공산사상을 가진 자들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는 것이며, 이거는 내가 공산사상에서라도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예. 무리로 지역을 다스리는 방법. 어? 예. 이들 곤충무리들과 물고기와 어패로와 영생을 가진 무리들이 인간으로 진화하는 무리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고려왕조가 엄청난 피해를 준 게, 우리 한국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는 아주 지금 우리가 그 당군조선하고 돌아서 동남아로 왔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로마를 돌고 히브리 왕국을 돌고 이집트를 돌고 하면 여러분들 기가 안 찹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늘의 예를 많이 믿기 때문에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요번 부처노제부터 곤충의 영신 가진 무리들하고 물고기 영신, 어패로 영신 가진 무리들은 인간 육신 가지고 못 태어나가고 얘들하고 위치로 다음은 계속 법공 지나 때마다 그 위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 요번 지나 때까지는 요번들이 다 인간 육신 가지고 나와 인간 노래 다 했다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인간들 제안으로 몰살 시키고, 저거가 1등 안 났고, 1등 연기 보려고 왕경을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탄압이 오죽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러한 대마왕들과 대망신들 중 권총무리들, 두목급들인 청남파군 일세와 청간 파군 이세인 이호신 등 이들은 지상에서 펼쳐지는 인간 문명과 역사 기록을 모두 낙조하고 왜곡하여 악의 신의 입장에서 재편성하는 임무를 띠고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청간 파군 1세와 청간 파군 2세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 화가 분당길에 행기 상국 사기여 상국 유사고, 알겠습니까? 예. 한민족 말살법을 만들어내는 노비 종로법이 정작 이 자들이 한 짓들입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윤회를 통하여 지구의 인간들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한 장본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저 악의 축을 형성을 해가지고 역사 왜곡을 어쩌는 줄 압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안 잡습니까? 여자들은 자동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 때도 내가 고함을 지르고 하는 그 이유가 저것들 욕망 충족을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이 마왕들은. 권력을 잡아야 지가 이것저것 다 하지. 그러니까 로마 때만 해도 지가 황제가 돼가지고 황제가 역사 기록 써가지고 이리 내는데, 처음서부터 엉터리를 써가 내는데, 그게 후대에 그대로 정해져 올 거 아닙니까? 역사학자들 보고도 나무라지도 모래. 원천적으로 그 역사를 지가 권력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왕들로 태어나 권력자가 돼가 역사로, 엉터리 역사로 쓰고, 역사 왜곡을 하고, 삼재하고 삼재하고, 엉터리 지인 것에 맞는 것만 낀가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맹단을 난 게 지구에 전해져 오는 역사들이다. 알겠습니까? 예, 예.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진리를 그대로 실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세계의 역사가 전부 다 가짜배기로
호텔이라 그러고, 그, 누가 만들었느냐, 요두리가 했다 그랬대. 그거를 임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태어난 망신들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관방계가 왕조를 이루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를 그들 아예 새 기준에 맞게 삭제할 것은 하고, 날조된 역사기록을 남기는 일부터 한다는 사실을 오늘을 살고 있는 역사학자들은 알아야 하며,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역사기록들인 버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역시 이들 곤충무리들이 곳곳에서 왕조를 이루고 자리하였기 때문에, 현재 전하여져 오는 이에 대한 역사기록들도 상당히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나, 현재 동남아 역사는요,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 또, 태국 같은 데는, 저거 조상의 훌륭한 그 업적들이 남긴 그 왕조들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상태야. 그래서 이 강의도 중요한 내용이 지금요, 많이 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냥 뭐, 내가 얘기한 대로 보게 끄덕거리고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정을 깨져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언제나 뭐, 한민족한테 뭐, 여러분 통통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 그러는 게. 영국의 버마 통치. 대망신 하신의 서가모니가 세운 콤바운 왕조 통치 기간 중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이때가 버마 거의 마지막 때가 됩니다. 아니?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근대에 가까이 온 지점이 됩니다. 이 지금 공부하는 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버마인과 아라칸 족등과 진화된 몬 족등 한민족 핏줄을 가진 모두들에게 공산사상 학태로 인한 인간 내면의 영혼을 타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한민족 핏줄을 가진 영국의 지도자들에게 버마에서의 공산사상 학대 저지와 함께 버마를 지키기 위해 버마 보호를 위한 영적인 명령을 내리시게 된다. 이와 같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영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나라가 영국으로서 이는 버마에 대한 침공이 아니었음을 메시아가 분명히 하는 것이다. 영국 연방 영국 영어로 오래 있었습니다. 백몇 년을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 뭐냐면 도덕성 회복 기간입니다. 사실상 그때까지와 다법을계 대망들하고 대망신들한테 흠한 꼴을 많이 보고 지나대가 백성들이 살아나올 거 아닙니까? 백성들도 반복되는 진화를 하겠지만 그들도 반복되는 윤회를 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오는 게 이제 그 영국이라 그러는 영국이 그 한민족 정통적인 한민족 국가에 나가가지고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가면 하나님 부처님 직계 후손들이 나라고 소생도 영국에서 그 왕노릇 많이 했습니다. 어? 큰 힘을 노릇 많이 하고 여기 또 큰 힘을 노릇 많이 한 분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형반들도 이 공부 열심히 하고 기억들을 해야 그래 이제 영연방으로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당해 나오던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도덕성 회복이 됩니다. 질서를 다시 배우게 되고 알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하여 버마에 진출한 영국군에 의해 콤바운 왕조를 멸망하고 하신의 서가모니 이 왕조가 영국군한테 망합니다. 하신의 서가모니가 계속 그 계통이 지배를 하면 절단이 난다 이 말입니다. 끝에 가면 다 파멸이라. 이런 124년간의 버마에 대한 통치기간의 청산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파간 이왕조가 시작된 AD 874년부터 콤바운 왕조가 멸망한 AD 1885년까지 1011년간 버마의 모든 백성
백성들이 공산사상과 잘못된 관념과 전쟁 등으로 인해 시달려옴으로써 항폐할 때로 항폐해진 모든 백성 영혼들에게 도덕성을 회복할 기회를 천상에서 준 때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도덕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영국군 이 버마에 진출한 지 115년이 되는 때 영국군을 몰아내기 위해 대마왕신들을 포함한 공산사상가들과 그들의 추종세력들이 모두 아바에 집결을 함으로써 그 신시에 보면 아바는 아바 있죠? 아바에 집결을 함으로써 이 때를 기다리고 있던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천상의 재앙으로 1939년 지진을 일으켜 아바 일태를 땅속으로 침몰시키므로써 아바 신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간 것이나 요때 음악을 직결로 했단 말이지. 공산사상가들이. 어? 아바 도시로 그대로 땅속으로 가라앉히고 있고 깨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온 놈 없이 처음부터 몰살다 했어요. 지진나. 그게 1939년이에요. 이러한 천상의 대재앙에 크게 놀란 하신의 석가모니는 두려움 때문에 이후 범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한 것이다. 하신의 석가모니 그 이후에는 범하에 얼씬도 하지도 못해. 저부터 겁이 날 거 아닌가 봐. 심지어 말이지. 고려왕조 때 우리 한민족 빼고 50만 이상을 학살을 했다는 안 하느냐 봐. 한 60만을 학살을 했는데 그림자 들어가면 요새 이놈인데 이놈이 고려 4대 강정으로 가가지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왕궁에서 잠 안 자고 신하들 지금 떠돌아다니고 자고 누가 쥐 죽이는 것이. 어 그래 그 그림자 들어가면 일생은 어 강의 안 왔네. 가득 쟀다 했는데 그 가는 목숨 부지런했다. 이거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참여하고 한 덕분에 오늘 안 왔다 해. 근데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이 미천을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알아라. 알겠는가? 예. 그리고 참여기도 알아가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사흘씩은 참여기도 새벽으로 꼭 하고. 아, 알았습니다. 네, 용해서 미안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 네. 내가 뭐라 그런 이야기다. 이것으로서 버마에 대한 역사적 실상에 대한 기록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다. 뭐야, 그 빨간색. 어, 뭐야, 밑에서부터 다. 이러한 이유, 영국도 일본군의 버마 침공으로 AD 1942년에서 AD 1945년까지 3년간은 버마에서 철수를 나했으나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게 됨으로써 영국은 다시 버마로 진출하여 버마가 독립할 때인 1948년 버마에서 완전 철수를 한 것이다. 이런 거 보면 한민족 국가 최고 그 한민족 나라답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철수를 했습니다. 버마에서. 알겠습니까? 네. 믿음 가치가 안 해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일본은 군국주의인데 저는 일본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일본 무슨 시대고 맨 마지막에 메이지. 메이지하고 메이지 천황하고 이제 다이쇼 천황 개회하고 3대 때 2차 대전에 완전히 파고 들어왔거든. 히도이. 어? 히도이. 그 자가 곧 못되고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제거가 제국을 표방을 했습니다. 대외 문서에
일본 제국으로. 그때 이 버마에 들어와가지고 폐망하고 물러서고 영국이 다시 되돌아오고 이랬습니다. 버마에. 그래 버마 독립시키고 깨끗이 물러난 거라. 이것으로서 버마에 대한 역사적 실상에 대한 기록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다. 그러면 2차 대전 지나고 난 뒤 뭐 한국 버마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라오스 지역에서의 1차 교화. 한민족의 두 번째 거대 국가인 배달국으로 불리는 딜문으로부터 먼저 교화된 일단의 음의 본종 무리들이 삼천의 무리를 이루어 교화의 주력을 세력들이 되어 이동하여 라오스 지역에 도착한 때가 BC 5500년입니다. 라오스 지역에서 신석기 힘으로 전환시킨 때도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로부터 5500년에서 BC 5000년까지 500년 동안 라오스 지역 곳곳에 있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집게 음에 꿈들인 구석기인들에게 하늘에 세우신 삼진을 심어 신석기인으로 전환시키는 교화작업을 계속한 것이다. 라오스 민족이 말이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집게 음의 공족들입니다. 지금은 공산화가 되어가 있지만 공산화가 될 수도 없는 방법 그 도리없게 되어 있는 것이 주변국이 이 버마에서 이런 쪽 보지 않습니까? 이로써 인간 무리로 거듭 태어난 음의 공족들인 성문의 무리들에게 농민법을 가르치고 가축을 기르는 등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초기 문명 기간을 BC 5000년에서 BC 4500년까지 500년을 거친 후에 교화의 주력 세력들도 다음 이동이 없이 이들과 함께 촌락과 불합을 이루고 2차 교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2700년간을 초기 문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을 한 것이다. 제일 사실상 외침이 없으면 이때가 최고 평화로운 때입니다. 응? 특이한 사항은 이러한 긴 공백 기간 동안 대마왕들과 대마왕신들이 침묵하지 못한 이유는 이들 성문의 인간 무리들이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직계 후손들이 다도 있으나 나오소나 2차 교황의 문명을 거치기까지는 일체 대마왕들과 대마왕신들의 침묵을 금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엄만 맺는 때문이었던 것이다. 절대 거기는 너무 흔들어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그리 오랫도록 초기 문명 상태로 지내나왔다. 초기 문명 상태가 기껏 빠져내봐야 봐봐야 불확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불확이라가지고. 또한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이 무리들이 이들 무리가 스스로 완교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진행을 하면서 밝힌 바에 뜻이 천상으로부터 내려온 불보살 등 제스인들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에 여러 곳의 교화와 완교를 이루어 문명계를 열기 위해 바쁜 제신들 탓에 긴 공백 기간이 발생한 것이다.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불악을 일어가지고 저가 왕 만들고 이리 하면 되기 싶으지만 그리 못한다. 천상의 지도자가. 알겠습니까? 그 마을에 태어나서 항상 그 나라를 만들고 경계를 주고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불변입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저거 왕을 만들고 그리 못해요. 라오스 지역의 2차 교황의 문명. 1800 BC에서 1300 BC까지 라오스에 대한 2차 교화 기간은 BC 1800에서 BC 1300년까지 500년 기간이며 처음 교화 기간은 BC 1800년 이후 일정 기간은 버마에서 라오스로
교화의 주력들이 이동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버마에서 라오스 교화를 하고 넘어옵니다. 그 지도에 여러분들 그 일본 지도에 보세요. 1번 지도, 2번 지도 보세요. 2번 지도에서 버마 동부 내륙, 상버마에서 신시 퓨 신시 시대에서 라오스를 넘어오자서 그렇죠? 그거를 보고 이제 이런 거를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해가지고 이러한 인원기간을 따로 구분한 것이 번거로워 전체 교화기간에 포함한 것이니 이해 바란다. 이동한 기간이 평균 뭐 10년, 20년, 30년, 50년 이내거든요. 어? 네. 그거를 빼가지고 전부 다 가감을 안 하고 연대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화로 출발을 하고 있는 그때서부터 교화기간을 잡아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듯 상범화 동부 내륙 2차 교화를 마친 후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2차 교회의 주력 세력 3천을 이끄시고 라오스 지역으로 이동하여 루앙 프라당의 첫 번째 신실을 이루시고 왕조를 세워 왕조의 명칭을 란상일왕조로 이름하시고 이 란상일왕조는 이런 그 기록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청남 파문 일세하고 이런 장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다 없애붙습니다. 라오스 저것들이 그 란상 일왕종을 그때 있었던 건 없었고 지금 모르고 있어. 이건 천상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이후의 왕들은 미륵불을 포함한 착함을 근본 바탕으로 한 불보살 등을 차례로 반복되는 윤회를 통하여 차례로 왕기에 오르게 하신 이후 이곳에서 150년간의 2차 교화를 마친 이후 교화의 주력 세력들은 다시 두 번째 신시인 시안쿠왕을 열고 왕조의 축을 옮기게 된다. 네, 라오스 지도 있죠? 예. 6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이곳에서도 150년간의 2차 교화를 한 후 다시 교화의 축을 세 번째 신시인 비엔첸으로 옮겨 200년간 2차 교화를 하는 동안 란상 일왕조는 조속을 한 것이며 이 500년간 란상 일왕조가 조속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2차 교화가 끝이 난 후 교화의 주력 세력들이 분한 왕조가 들어설 곳으로 교화의 축을 이동함으로써 란상 일왕조는 자연히 소멸하고 만 것이다. 불안 왕조하고 어? 같이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불안 왕조에 대해서 지도가 오니 이제 네가 이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라 없습니다. 와 불안 왕조는 와는 불안 왕조 깊지도 않은 멘탈과 요청해라. 네. 이러한 2차 교화기 때의 란상 일왕조 문명기를 상기시키기 위해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기원 후에 다시 란상 이왕조를 세우시고 다음 왕 이때는 한참 뒤입니다. AD 1316년에서 AD 1393년 때인데 이때 또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라오스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때 그 란상 왕조라 이랬거든. 그게 란상 이왕조라. 와 란상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이어주느냐 하면 그 라오스의 찬란한 그 문명 기간을 이런 대마왕 신들하고 대마왕들이 전부 다 없애버렸단 말이야. 이 몇 년간 없어진 놈.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왕조 이름을 란상 이왕조라고 했네. 란상 이왕조가 있었으면 란상 일왕조가 있는 것이고, 그게 코끼리 상인으로 대단합니다. 석가모니 하는 부처님 직접 나라를 해주셨어요. 직접 파웅왕으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왕위에 머물렀죠. 후손민족들에게 2차 교화 문명이 란상 일왕조 문명이었음을 일깨우신 것이다. 란상 이왕조를 세우고 란상 일왕조는 어느 나라에 있었느니라. 알겠습니까? 네. 이걸 일깨워줬다. 그 다음에 오늘 이래저래 또 시가 있다. 되네. 라오스 2차 교화기 이후의 왕조 강국은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아까 내가 공개적으로 나무란 분들 연료가 되어가 있으니 참여 기도를 하도록 하세요. 예. 일주일에 세 번씩 내가 농사를 욕도 하고 했는데 그건 이해를 하시고,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일깨워가지고 바람대로 끌고 가다니 들어 이런 일도 생깁니다. 이해를 하세요. 자, 감사합니다.